집안이란 글자가 보입니다. 2001년도 1월 3일쯤 됩니다. 기차를 타고 우리는 집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제 모습이죠. 우리 일행들이 있습니다. 집안은 동서로 10km, 남북이 5km에 달하는 분지고요. 당연하게 지금 우리는 분지 사이를 통과하고 있는데 산들이 둘러싸 있습니다. 북쪽에는 우산, 너머에 환도산, 남쪽에는 바로 북한 지역이죠. 멀리 장군청이 보이고 있죠. 지금은 얼마나 잘 다듬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 때는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동적이고 역사의 흔적이 너무나 완벽하게 다가오고 그래서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동명왕의 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점에 있죠. 감동적이죠. 7층 한 계단에 3개씩. 압록강입니다. 바로 코앞에 보이는 곳이 북한입니다. 아직은 얼음이 안 얼었는데요. 여기는 소강남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온도가 아주 낮아도 얼음이 늦게 얼어요. 얼마나 좁냐면은 얼음이 얼게 되면은 그냥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돌멩이를 던지면은 그대로 건너갑니다. 돌멩이를 던지면 그대로 닿죠. 북한이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봐도 나무가 거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여름에도 초록색보다는 붉은색이 더 보이고 있습니다. 나무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압록강변에 있는 이렇게 배 타는 곳. 지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되어 있고 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렇죠. 이게 바로 국경입니다. 국경 아닌 국경. 저는 이것을 한강 또는 청계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압록강은 천의 장벽도 아니고요. 만주 한반도를 가르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우리의 땅이고요. 그리고 고구려 사람들, 특히 국내성 사람들에게 압록강 건너 현재 북한 지역은 같은 동네예요. 아, 이게 그 사이에 있는 섬이죠. 현재 북한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관광시설이 소강남, 강남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란 뜻이죠. 또 저렇게 시멘트로 대충 이겨가지고 만든 비석이 있습니다. 저게 국경비라고 볼 수 있죠. 중조 압록강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국경을 나타내는 글씨입니다. 중조 압록강 글자도 틀리고 빼뚤빼뚤되고 이거는 한글을 쓴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기는 바로 부두이죠. 이곳에 도착한다. 얼음이 녹았다 얼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북한. 저는 정말 많이 봤죠. 이게 국내성의 남벽입니다. 완벽하게 남벽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집들이 들어서 있고 마치 개천물 같고 하수구물이 내려오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여기 전부 다 집들을 철거하고 그리고 발굴하니까 성벽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서 여기는 완벽하게 성벽으로 복원됐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지역은 굉장히 발달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죠. 동북공정이 발표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동북공정이 발표되면서 이 지역은 엄청나게 변했고요. 서쪽으로 오니까 서벽이 보입니다. 서벽에 이렇게 쌓여진 돌들은 원래 돌이 아니라 위에 많은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들을 지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갖다 쌓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에 올 때만 하더라도 여기 집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일부는 이 성벽에 집들이 있고 또 개집도 있고 허름한 창고 비슷한 것들도 있고 이렇게 고구려는 철저하게 버려졌습니다. 제가 1930년대 사진들을 봤는데요. 완벽하게 성벽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고요. 2004년도 이후 지금 2020년에 가는 분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고구려는 오랫동안 우리에서 잊혀지고 버려졌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동북공정을 시도하는 거죠. 지금도 고구려에 못 가본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가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보고 만지고 가슴으로 느껴야 되거든요. 말은 누구들 못하겠습니까? 여기는 비교적 잘 남아 있죠? 발굴하면서 이 배수구 시설도 발견돼서 엄청난 규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둘레가 2.5km 정도가 되는데요. 이 내성이 바로 420여 년 동안 고구려를 동아시아 강대국으로 만든 핵심부였습니다. 통구합니다. 제가 지금 안쪽에 있고요. 이 통과 건너편은 바깥인데요. 서운 바깥이죠. 저 멀리 무덤들이 보입니다. 천춘웅도 보이고 소대미 흔적도 보이고 이 통과는 환도산성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길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는 고구려 연관된 많은 설화들이 지금까지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사료에 기록되지 않은 동네 사람들에게서 계속 전해져 내려온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여기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알죠? 여기가 고구려 시대였다는 것을. 넓어 보이죠? 왼쪽에 칠성산이 보이고요. 저 오른쪽 끝이 바로 유명한 환도산성입니다. 고구려 환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환도산성이라서 일종의 군사 수비성입니다. 집안 시내에 있는 것은 국내성, 그건 왕궁이죠. 국내궁. 그리고 이 산 너머에 환도산에 있는 것은 환도산성, 군사 수비성입니다. 이렇게 통과 사이를 건너가면서 오른쪽은 우산, 그리고 여기 쭉 골짜기가 있는데요. 이 골짜기에만 약 4천여 개의 고구려 고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래 아주 초기 단계 고분부터 적어도 5세기 초까지의 고분군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냥 돌로 쌓은 것들 1단, 2단, 3단, 4단의 계단식 적성 무덤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다시 집안 시내는 장군청처럼 7층 또는 9층의 피라미드들이 건설된 겁니다. 보세요. 눈에 잡히는 고구려 무덤들. 무덤들이 보이죠? 아, 형제묘가 보이고요. 보통 여기 있는 무덤들은 귀족 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 보이는 것이요. 환도산성의 정문, 남쪽의 동쪽입니다. 이렇게 보면 완벽하게 산처럼 보이지만 아니죠. 사실은 저것들이 윗부분은 전부 다 돌로, 인공적인 돌로 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성벽들이죠. 다 지금 발굴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어마어마한 시설이었던 것이 밝혀졌죠. 그래서 발굴 현장의 사진도 있고 그리고 발굴 후에 복원한 모습들도 있고 저는 산성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많은 산성을 봤고 산성에 관한 책들도 몇 권 있는데요. 정말 고구려 성들 그리고 특히 환도산성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거 이 기술적인 측면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 정도로 상상할 데 없는 완벽하고 철저한 방어체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런 흙무덤들은 다 발굴해 보니까 예측대로 돌로 촘촘하게 쌓여진 석성이었습니다. 우리 고구려를 참 몰랐습니다. 어떻습니까? 고구려를 다녀오신 분들, 또 앞으로 가실 분들, 여러분들은 이게 훨씬 이후의 고구려를 보는 것이고요. 저는 20여 년전 또는 그 이전의 고구려를 계속 보았던 겁니다. 그때와 지금은 워낙 차이가 있죠. 그때는 버려졌던, 그리고 그 이는 우리도 관심을 가졌지만 중국 정부가 더더욱 관심을 갖고 자국의 역사를 편집시키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고 새로 구비해 놓은 것이죠. 착잡합니다. 우리 역사 고구려는 어디에 있을까? 고구려 아들 딸 뛰던 곳 달려가자. 땅에서 해 뜨고 지는 곳 달려가자. 자유를 지키던 고구려 달려가자.